안녕하세요. 7월 KB 하우스뷰와 향후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 동향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최철호 차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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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 국민은행 WM 투자솔루션부 최철호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더운 날씨가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밤에도 더위 때문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날이 있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 같은데 비로 인해서 큰 피해가 없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폭우가 내리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곤 했는데요. 올해는 그러한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 증시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장님, 지난 6월 증시는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우선 성과만 놓고 봤을 때 금융시장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면서 증시의 조정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화 긴축 우려가 고조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달 주목해야 할 이벤트로 알려드렸던 주요국 통화정책회의에서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스탠스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6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작년 7월부터 8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3.5%가 되면서 22년 내 최고치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것임을 강조한 상황인데요.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유로존의 주가는 다소 약세를 보였고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란은행도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빅스텝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이처럼 전 세계 각국의 고강도 긴축이 이어지면서 주요국의 통화 긴축이 예상보다 더 강하게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의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6월 증시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양호했지만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졌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의 금리 결정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난 6월에는 FOMC도 있었죠. 미 연준의 스탠스와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정했던 것과 달리 연준은 지난 6월 FOMC를 통해 약 15개월 만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리 동결이 금리 인상의 마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강력히 시사했는데요.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올해 최종 금리의 중간값이 당초 전망인 5.1%에서 5.6%로 50bp 수준 상승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정책금리에서 약 2회 수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파월 의장은 이후 의회 보고를 통해서 연내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강한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이번 금리 동결을 긴축 종료나 완화 전환 기대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여전하다는 점에 대해 잘 들어봤습니다. 아직은 통화 긴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잘 기억하겠습니다. 차장님, 그럼 이제 7월 KB 하우스뷰에 대해 설명해 주실까요? 7월 KB 하우스뷰는 눈에 띄는 특별한 변화 없이 대부분 자산군이 기존 전망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채권 자산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변화되었습니다. 국내 채권 자산군의 단기 매력도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점에서 4점으로 한 단계 상향되었는데요. 주요국의 통화 긴축이 아직 이어지고 있지만 한은의 긴축 동조화 가능성은 아직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요국의 긴축 우려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자산군에 대한 비중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6월 자산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지난달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했던 일본 증시가 이번 달에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엔화 약세가 기업 이익 전망의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와 기업들의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금 가격이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통화 긴축 우려가 고조되면서 실질 금리가 상승하자 금 가격이 온스당 1910달러 수준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다만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인상폭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점에서 금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도 변화와 일본 증시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장님, 제가 투자 전략 영상을 찍기 시작하면서 증시를 열심히 관찰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 증시의 흐름이 매우 양호한 것 같더라고요. 인도 증시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안 그래도 최근 인도의 성과가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투자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최근 신흥국 중 인도의 수익률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인도 증시의 상승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 높은 성장률, 내수 확대 및 기업 실적 호조 이런 점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인도 증시가 이렇게 또 각광받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을 강화하면서 인도가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나 애플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인도를 중국의 대안기지로 전환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올해 들어 인도의 인구수가 중국을 추월하면서 내수 기반이 더욱 공고해진 점도 성장과 기업 실적 개선에 유리한 환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인도 증시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7월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살펴볼 시간입니다. 7월 증시의 흐름과 대응 전략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국의 통화 긴축이 예상보다 더 강하게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최근 상승세가 가팔랐던 국가의 지수나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경기에 대한 불안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고금리의 여파가 주요 경제 지표의 둔화로 나타나는지 함께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성장주에 대한 조정을 비중 확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긴축 우려가 강화되는 점은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최근 인공지능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기업 실적의 개선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고 긴축 장기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금리 인상 사이클 초반부 대비 다소 약화되었다는 점이 반등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조정 가능성과 성장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나 경제 지표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통화 긴축 우려가 높아진 만큼 관련된 이벤트와 물가 지표의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7월 12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파월 의장은 FOMC 이후에 향후 금리 인상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결정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물가지표와 고용지표를 의미하는데요. 지난 물가지표의 발표에서 헤드라인 CPI는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지만 코어 CPI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물가의 하방 경직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의 결과와 특히 코어 CPI의 둔화 여부에 따라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7월 FOMC를 꼽을 수 있습니다. 6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다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6월 회의 이후 물가지표나 고용지표가 약 한 달여 시간 만에 의미 있는 수준으로 둔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내 2회 수준의 추가 인상을 시사한 연준과는 달리 시장은 여전히 1회 추가 인상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는 그리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망이 많은데요. 이번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여전히 매파적인지 혹은 기조의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7월에 예정된 물가 지표와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로써 오늘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7월에는 통화 긴축 우려가 다소 낮아지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7월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길 기원합니다. 8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